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끝까지 많이들 남으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번에는 특히 마지막 이 커리어 세션, 커리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스포티파이와 애플과 테슬라와 아마존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이렇게 좋았는데요. 사실 어젯밤에 연습을 했는데 어젯밤보다 훨씬들 다 발표를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상당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제 질문 몇 가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이렇게 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가 상당히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실리콘밸리 한국인에 와서 감동을 받기엔 처음입니다. 이게 그 뭐랄까 약간 비꼬는 건지 정말 칭찬인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예. 저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백원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번에 특이하게 또 이 저희 제목은 실리콘밸리지만 다 그 실리콘밸리, 뉴욕, 시애틀 이렇게 각각 다르게 오셨어요. 그런데 백원희님은 그 또 특이하게 사실은 이 스웨덴 회사잖아요. 예, 스웨덴 유럽 회사의 그 미국 지사 어떻게 보면 그게 본사인 셈이지만 예, 거기에 이렇게 다니고 계셔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뉴욕에 있고 뉴욕 유럽 회사지만 상당히 실리콘밸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사와 문화도 비슷하다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그 다니엘 에기라는 그 창업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회사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는가가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문화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말이 쉽지 알아서 일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나요 회사에서? 일단 저희는 직원이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뉴욕에 한 2천 명 정도. 뉴욕 사실 지금 본사보다 더 커졌어요. 원래 본사 스톡홀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니얼은 스톡홀름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뉴욕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면서 좀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요. 그리고 이제 대니얼 저희 그 CEO가 대외적으로도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내향적이래요. 인트로버트한 사람이라서 실제 말하는 걸 들어봐도 보통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그런 리더가 아니고 굉장히 조용조용한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좀 컴퓨터 천재였던 좀 그런 기 같은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원래 이제 음악 워낙 좋아했었고 뭐 밴드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좀 이노베이티브하게 만드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그런 스쿼드 문화들도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쓰면서 오랜 시간 동안 했었었고 이제 대니얼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좀 미국의 그런 문화가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런 PR에 나가고 이렇게 뭐 기자회견 하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한다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워낙 저희 뉴욕에 본사가 많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자주 오면서 소통을 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직원들하고도 대화가 많은 편인가요? 네, 저희도 뭐 다른 회사 다 그렇겠지만 언플러그드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CEO가 이제 있고 직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다 던지는 거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뭐 타운홀 때도 언제나 CEO가 와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요. 네, 동욱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일단 뭐 애플 이야기를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밀을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면 협업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다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제 생각에는 혁신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큰 혁신, 소비자들이 느끼는 혁신이 있고요. 그 안에 작은 혁신이 있거든요. 그 팀마다. 근데 애플은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볼 때는 보안을 혁신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혁신은 솔직히 말해서 저 위에서 내려옵니다. 옛날 스티브 잡스 때는 그쪽에서 내려올 때는 이제 어떤 기능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 바로 그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런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이고요, 사실은. 하지만 또 팀 내에서 보면은 그 팀 내에서 그 보안을 지켜가면서 또 끊임없는 혁신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말도 안 되는 기능을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혁신이 또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경영진과 리더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있나요? 믿고 따르는 편인가요?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가야 됩니다. 군대 같은. 네, 그 네. 애플은 되게 탑다운이에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바텀업인데 애플은 정말 군대입니다. 네. 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 회사만 골라서 찾아서 다니세요? 그런 회사에서 오퍼가 나오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드웨어 회사는 좀 하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프트웨어 회사보다는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굉장히 힘들고 빡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드웨어 회사는 그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네. 이번 정주님께 여쭤보면 정주님도 사실 비슷하게 굉장히 힘든 회사를 다니셨잖아요. 아, 정주님이 쓰신 그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를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읽으면서 받은 느낌은 상당히 힘들었는데도 예, 그걸 굉장히 많은 좀 고민과 그걸 하면 버티면서 12년이나 다니셨는데 아마존에서 12년 다니면은 어느 정도나 오래 다닌 사람 축에 드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다니실 수 있었는지 다들 1년 안에 그만둔다는데 예,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네. 한 명이 재미로 만든 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로그인을 넣으면 자기가 상위 한 몇 퍼센트 오래된 사원인지를 하는 툴을 있는데 제가 이제 퇴사하기 조금 전에 보니까 한 2%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한 거고 저는 다른 회사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곳인지 사실 모르고 나를 뽑아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잘해서 갔다기보다 좀 운명처럼 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기 싫다고 그냥 함부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12년을 다니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다녔던 이유가 이런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여러분들 질문도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석사를 고민하는 직장인이고 백원희님에 대한 이 질문입니다. 석사를 고민하는 직장인이고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자 문화 인류학 석사를 하시게 되었다고 했는데 실무를 하시다가 학업을 하는데 망설여지는 요인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석사를 하실 때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것인지 도움은 되셨는지 그리고 그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사실 이런 앞으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되셨는지. 예. 네. 석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한국에서 디자인 컨설팅 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좀 일을 하면서 전문성 없이 일을 했다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원래 경영학만 전공을 했었고 디자인 회사에서 뭐 사용성 평가를 하는 것부터 인터뷰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 배웠었는데 오랫동안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그냥 쓰기만 하는 것 같고 좀 채워지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디자인을 공부를 할지 아니면 뭐 인문학 쪽을 공부를 할지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다들 인문학은 하지 말라고 했었었는데 취업도 어렵고 그렇다고. 근데 저는 경영학 자체가 조금 프랙티컬한 학문이다 보니까 깊이 있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제 분야를 좀 만들고 싶어서 인문학을 공부하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써먹을 스킬이 많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좀 이런 판단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네. 커리어 관련 질문들이 좀 많은데요. 동욱님한테도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을 하고 커리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왜 국내에서 해외로 바로 커리어를 이어가실 수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적응이 과연 이렇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능한지 좀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실리콘밸리에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또 제가 보기엔 많은데 거기에 대해 조금 조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외국에 나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이고요. 저는 운이 되게 좋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는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바로 실리콘밸리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이런 쪽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바로 스카우트 돼서 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영어도 짧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영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실력과 그 지식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팩터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여기서 열심히 하고 지식을 계속 쌓아 나간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사실 저는 영어보다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외국에서 저희가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의 가장 장점은 지식입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을 더 많이 쌓고 영어는 같은 시간이면 영어보다는 지식을 더 쌓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약간 연결해서 정준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존의 문화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게 식스페이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식스페이저가 뭐 도표나 뭐 무슨 뷸렛 포인트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장으로서 그렇게 길게 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그런 식의 문화에 적응을 하고 좋은 글을 이렇게 쓰고 문법에 맞고 정확하게 해서 그 회의를 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마존 내에서 외국인들이 그걸 잘 적응하고 한국인들이 그걸 잘 하는지 예, 그 뭐 문법 같은 거 틀려도 되는지 실제로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식스페이저 한두 번 써보고 계속 피해 다니는 직종들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MBA 출신들 중에 아마존 입사한 한국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정확한 사실이고요. 그 회장이 말했다시피 식스페이저는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어렵고 대신에 그 정보를 받는 사람한테는 쉬운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제가 시애틀 갈 때마다 느끼는데 아마존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예, 특별히 그렇게 된 뭐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도 선호하시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존이 이제 예전보다 크기도 커졌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딱히 한국 사람이 비율적으로 늘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수적으로는 늘었지만 뭐 다른 인종도 비슷한 비율로 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원희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유럽 회사로서 스포티파이가 뭐 복지라든지 또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미국 회사들하고 비슷한지 좀 다른지 실제로 어떤 게 실리콘밸리 회사와 비교하면 좀 있는지 이 두 분 옆에서 그 얘기 좀 민망하기는 한데 좀 예, 회사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아까 그 인류에 느끼셨다고 했는데 또 제가 그런 걸 좀 깨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진짜 이제 스웨덴이 워낙 복지 국가이다 보니까 워라벨하고 복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워라벨이 좋은 이유는 제가 좀 생각해봤더니 이건 물론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컬처가 다를 수는 있지만 데드라인을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프로젝트는 이제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이제 알아서 좀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가족을 중요시하는 문화다 보니까 가족에 관한 일이면 뭐든지 다 익스큐즈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미국에 그러니까 스톡홀름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무실이지만 휴가도 좀 길고 그 출산 휴가도 아까 안 그래도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엄마 아빠 둘 다 6개월씩 쉴 수가 있어요. 월급도 100% 나오고 6개월간 다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박수 쳐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정말 좋지 않은가 하고 또 복지 중에서 제가 입사했을 때 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몇 개 있는데 뭐 난자 얼리는 거랑 인공수정이 다 이제 보험이 지원이 되고요. 또 성전환 수술도 워낙 다이버스를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지원이 되고 애완견을 위한 그 건강보험도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자 아닌가요? 스포티파이. 네, 아직 못 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적자하고 네, 네. 상장을 직원, 하기는 했지만 네, 네. 직원들 워낙 이렇게 걱정하지 않나요? 직원들이 우리 회사 적자라서 이거 괜찮을까? 뭐 미디어가 비난하고 걱정을 조금 하고 이제 열심히 대신에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겠죠. 네. 그러고 보니까 아마존만 흑자 전환하고 이 테슬라도 아직도 한참 적자고요. 네. 지난 2분기 흑자 냈고요. 네, 네. 이번 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계속해서 이 보안 관련해서 가장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요. 그 아까랑 비슷해요. 보안과 효율성은 반비례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 보안을 매우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투명성과 혁신과는 약간 다른데 예. 그게 서로 어폐가 있는데 뭘 더 중요시하냐 이건데 사실 보안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보안이 넘버원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효율을 위해서 그 보안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가 이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워라벨도 없고 무료 점심도 없다고 하는데 연봉은 높은 편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애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봉이 높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일을 잘하면. 그래서 애플에 있다가 뭐 구글 가시는 분, 뭐 페이스북 가시는 분 많이 있지만 가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봉을 매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사실은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애플 출신이나 뭐 다른 출신에서 온 사람들은 당연히 연봉을 더 많이 주죠. 그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답변은 많이 줍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절약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 전자상거래 회사로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그렇게 해서 다니다 보면 너무 이렇게 회사가 직원들한테 좀 짜게 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경쟁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워낙 복지라든지 뭐 무료 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게 한다고 하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2015년에 뉴욕타임즈가 기사를 내면서 그 전과 후가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제가 2015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제 속상했던 거는 아이 3명을 제가 아마존을 다닐 때 다 태어났는데 하루도 유급 휴가를 주지 않을 정도로 지독한 회사였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는 음료수 캔도 하나도 안 줍니다. 예, 그리고 벽에 페인트도 안 칠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근데 그게 왜 괜찮을 수 있었냐 하면 사원들에게 다 주식을 줘요. 그래서 사원한테 주인 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증표를 주고 그리고 우리는 고객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 회사는 성장한다. 그러면 그 대가가 너의 주식값으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논리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식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12년 동안 어떻게 그 이 버틸 수가 있었냐 나가고 싶었던 그런 거 있지 않았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나요? 어떤가요? 주식을 이제 한 번에 안 주고 계속 6개월씩 끊어서 주기 때문에 한 6개월만 더 버티자 하고 또 한 또 6개월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식값이 또 올랐어요. 다음에 받을 게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더 버티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속 연수가 그렇게 짧은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게 효과는 있으나 뭐 저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중간에 했었지만 또 시애틀 근처에 뭐 사실 다른 회사로 옮긴다고 해도 제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원하는 해결책은 될 수 없어서 더 오래 다닌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있는 거랑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상당히 선택지가 많은 네. 곳이기 때문에
그럼 원희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스쿼드 관련해서 그 이 좀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총체적이라면 담당하는 스쿼드와의 이해관계 문제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업무 할당이 필요할 때 뭐 이런 그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리더 없이 어떻게 이 과정이 관리가 되나요? 그래서 저는 아까 애플 이야기를 하실 때 애플은 DRI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양한 펑션에서 이렇게 모여서 프로젝트를 할 때도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 스포티파이는 스쿼드가 그게 명확하지는 않은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요. 실제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스쿼드가 진행을 할 때 이제 의사 결정을 리더가 내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슨 다수결로 결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사람이 좀 엑스퍼티스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엔지니어들 중에서 그 사람들의 좀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 뭐 출시에 관련된 거라면 아무래도 PM이 더 많은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더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자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좀 총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리더 팀 중에서 한 명이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좀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 중간중간 체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비자 문 이 세 분 중에서 뭐 다 답을 한 번씩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각각 경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뭔가 이렇게 정착하기 쉽지 않은데 자신만의 실력 또는 구체적인 원천 기술을 갈고 닦는 것과 그 분야 외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미국 학부 유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저는 제 개인 경험으로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저는 결국에 하나의 어떤 직업이나 회사나 그게 본인의 커리어보다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건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단어고 그래서 저는 5년 후에 10년 후에 뭐 할지는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로 볼 것인가 그것을 계속 고민을 하시면 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분야에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어떤 존재면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꼭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전 세계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축을 조금만 더 많이 하면 여러 가지에서 공통 분모를 찾게 되면 자기가 또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커리어가 이제 처음부터 유저 리서치가 저한테 맞았다는 걸 좀 알았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좀 커리어를 좀 멀리 돌아 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한국에 계시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어떤 일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전문 그런 지식을 쌓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미국 그런 비자 문제가 걸려 있으면 사실 취업을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시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저분이 학부 가신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엔지니어링을 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지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그 딥다이브가 들어가거든요. 저 사람을 뽑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저 사람이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뭘 알고 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인터뷰 통과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쌓는 것이 더 좋고 이왕 엔지니어 쪽으로 가실 거면 석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석사까지. 네.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사를 한 다음에 뭐 미국 회사를 간다든지. 네네. 네.
그리고 이거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개발자 출신이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거 두 분 개발자 출신이신데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 사실 개발자분들이 잘 못하기도 하고 이런 좀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두 분은 어떤 그 계기로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책을 쓰시고 그러시려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는 뭐 과찬이신 것 같고요.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어쨌든 제가 나왔을 때 가장 오래 일했던 한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금방 까먹더라고요. 한 몇 주 지나니까 아마존의 어떤 그 생각들이. 근데 이것을 글로 쓰는 거는 가치가 있는 일이겠다 생각해서 조금씩 쓰던 게 3년 반 전입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한테는 좀 저한테 맞는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의 글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편인데 책은 혼자서 계속 또 이렇게 수정하고 고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이야기는 사실 저도 한 수십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말을 잘 못하고 오늘 너무 떨었거든요. 사실 어저께 리허설 할 때 너무 제가 못해서 너무 떨어서 사실 아까 우황청심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가슴이 떨려갖고 막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오늘 그나마 그래도 좀 잘 된 거는 우황청심원 덕분이고요. 아까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이 좀 너무 바빠서 연습을 많이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조금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뭐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 건데 세 분이 다 다른 업종에 상당히 핫한 업종에 지금 계신 거잖아요. 하나는 뭐 전기자동차 사실 모빌리티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가 융합되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 그게 있고 원희님도 이 음악 특히 스트리밍으로 모든 게 이제 바뀌고 꼭 이게 오디오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라든지 TV 방송국까지 이제 디스럽션이 시작되고 있고 또 아마존에 계시지만 또 이커머스 쪽도 그 굉장히 오프라인이 몰락하고 미국에서도 쇼핑몰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보면 굉장히 이 큰 그 트렌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그 뜨거운 영역에 계시는데 그 한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 계시면서 그동안 살펴보신 그런 변화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핫한 그 중심에 계시는 입장에서 좀 그런 전망 그리고 뭐 그런 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 트렌드의 변화랄까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뭐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욱님부터 하시죠. 저부터요? 네, 뭐 전기차, 뭐 이런 네. 모빌리티, 우버 이런 게 한국에서는 정말 실감이 안 되는데 이게 정말 미래인가요? 테슬라 안 망하나요? 테슬라는 안 망하고요. 저는 전기차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엔진 자동차 이후에는 뭐 수소차, 뭐 전기차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전기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소차는 글쎄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뭘 보세요? 테슬라. 네? 테슬라. 네, 저는 테슬라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를 한번 몰아보면 물론 충전하는데 불편하지만 그것만 빼고는 엔진 자동차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우버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좀 하는데 요즘 샌프란시스코의 젊은이들은 차를 사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트렌드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차를 왜 사야 되나 그 비싸게 뭐 몇만 불씩 하고 보험료도 엄청 비싸고요. 유지하는데도 비싸고 주차하는데도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 트렌드들은 젊은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사지 않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앞으로 우버 같은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와 전기차는 대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 계신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걱정되지 않나요? 자동차를 안 사는 미래가 온다고 하면? 자동차 안 사는 게 많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 줄어든다고? 예. 예. 우버가 많이 사주겠죠. 예. 네. 그리고 그러면 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약간요? 예. 그냥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네, 가볍게요. 예. 그 본인하고 회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 회사 망했다고 본인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회사가 핫할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무슨 산업이 핫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기만의 경쟁이 있으면은 굳이 그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희님은? 네, 음악 산업은 이미 조금 성숙한 산업인데 저희 회사에서도 몇 년 전부터 팟캐스트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 초에는 굉장히 큰 팟캐스트 회사 두 개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스로 이제 뮤직 회사라고 부르지 않고 오디오 회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팟캐스트를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가 라디오를 들었던 그런 비슷한 포맷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뭐 디지털적이고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런 아날로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아직은 많고 앞으로 또 그 본연의 어떤 형태로 계속 진화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공부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준님. 예, 저는 미래에는 혼자 일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도 일해봤고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가능하지 않던 것들이 이런 큰 회사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해줘서 본인의 가치를 세상한테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인간이 자유를 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접 가치를 전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나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미래는 변하는 거고 혁신은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해지기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혁신을 올라타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딱 2분만 남아서요. 그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면 좋겠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동욱님 그 왜냐하면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동욱님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너무 없다. 예.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도전해서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아까 저기 말씀하셨다시피 회사가 커져서 한국 사람이 네. 좀 많아졌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여전히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사람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보면.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끼리 막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 보면 아 정말 가슴도 아프고 겉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전 정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전해서 미국에 많이 와서 경험 좀 쌓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 와서 또 일을 하시거나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외국에서 한번 일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저는 이제 유저 리서처로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좀 홍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고 또 저도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은 그런 테크 회사에서 엔지니어링 전공이 아닌 사람으로서 일하니까 좀 외롭기도 한데 저처럼 이렇게 유저 리서치나 UX 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좀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랬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 제가 마지막 순서라 감사 인사를 거의 강요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임정욱 센터장님께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추천사를 부탁드렸어요. 너무 어려운 분이셨는데 정말 흔쾌히 해주셨고. 정말 그냥 시애틀에서 혼자 일하던 제가 여기까지 앉아 있기에 또 해주셨고 그래서 네이버 또 스타트업 얼라인스 다 감사를 드리고 또
저는 또 특별히 제 가족 아내한테도 제가 회사를 나오는 결정을 할 때 가장 힘들었을 텐데 믿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오셔서 저한테 그 책 추천사를 부탁하셨는데 너무 진솔하게 고민이 이렇게 녹아있는 내용을 이렇게 쓰셔서 아 무조건 모셔야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 그 이 책이 화제가 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는 자 발표하고 계신데 뭐 신문에서 그 인터뷰 연결을 좀 해달라고 저한테 메시지가 오고 막 그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원희님이나 동욱님도 책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경험을 살리셔서 예. 써주시나요? 예, 추천사 네. 다 써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